약간 말한 꿈이니까 어떻게 근데 꿈이 게 조금 더 작은 느낌. 그러니까 이거 줄 이거 한번 잘릴게요. 이걸로 이렇게 조금 0.7cm 정도는 남기고 잘라주셔야 하거든요. 자른 다음에 이거 버릴 거예요. 그리고 꼬목이 훨씬 커. 초록과 핑크. 여기 스마일이 같이 있어. 근데 꼬목과는 바로 할 거라서 괜찮은데 이제 꼬미 거를 포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포장지를 이렇게 포장지를 사서 한 장 떼서 들어갈게. 락 넣어서 뽑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테이프를 떼주시고 슬기 떼주시고 그 다음에 붙인 다음에 네임펜으로 이름이 써줄 거예요. 꼬미. 꼬미. 목걸이. 여기. 이모가. 이모 강아지 변하죠. 이모가 색깔을 골랐는데 그린은 내가 어떠냐고 그린 어떠냐 물어보니까 그린 너무 좋다고 초록색 너무 좋다고 그린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꼬미 목걸이 그린이라고 썼었고요. 근데 이게 꼬모한테도 작으면 꼬미한테 엄청 작을 것 같은데 꼬미가 몸무게가 좀 나가고 꼬모보다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꼬모 한번 채워줄게요. 꼬미꺼 한번 채워줘 볼게요. 꼬모야! 꼬모를 채웠는데 꼬모는 네가 채웠을 때 이정 이렇게 알 네 개의 비즈가 남거든요. 근데 꼬미 걸 채웠을 때는 딱 맞아요. 왜 그러지? 얘가 비즈가 세 개가 더 많거든요, 얘보다. 근데 뭔가가 작은 느낌인데 꼬미가 찼을 때 이게 늘어나서 괜찮긴 할 텐데 그래도 일단 넣어주고 작으면 환불하고 다시 하라고 할게요. 포장 예쁘게 해서 포장을 예쁘게 여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꼬미꺼 어떻게 작을 것 같은데? 꼬미 꼬모가 초록이 잘 어울린다. 그러면은 꼬미 나중에 택배를 붙이든지 안 나와서 줘서 반 보도록 하겠습니다.